그 수년간 캔버스에 매진을 하면서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캔버스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적은 호수 6호까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요게 30호에서 50호까지 봉인데 요거 조립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서로 이제 조립된 상태가 요건 100호 봉이에요. 여기 ETS라고 하는 소재로 된 거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봉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근데 요거 일반일 때는 그렇고 4cm일 경우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 끼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옆면이 4cm고 또 요거보다 더 두꺼운 게 5cm 정도 있어서 끼우면은 5cm가 되고요. 이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은 고정을 할수 있는 이 축이 요게 이미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원터치로 끼우면 돼요. 코너에 갈 때는 기역자를 집어넣고요. 조립할 때 공장에서 조립돼서 나가지 않고 소비자들이 조립할 때는 기계 없이 망치로 그냥 이렇게 한 방씩만 때려주면 되고요. 공장에서 다 조립이 된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계 핀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이건 언제든지 분해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핀으로 빼서 다시 이제 분리 보관할 때는 역순으로 분해를 하면 돼요.